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 사주 팔자 이야기. 제가 어제 이제 그 공원에 이렇게 갔습니다. 어제는 뭐 일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니까 이제 8살짜리 남자아이하고 이제 6살짜리 남자아이 두 명이 이제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8살짜리 남자아이는 줄넘기를 되게 잘해요. 6살짜리 남자아이는 이제 줄넘기를 좀 뭐, 이제 오늘 배우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, 이렇게 탁, 한 개, 탁, 두 개, 뭐,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. 근데, 8살짜리 아이가, 6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줄넘기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. 예, 그걸 보고, 완전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와, 아니, 어떻게 저 꼬마가 그 최고의 비법,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최고의 비법을 저 꼬마가 알고 있을까?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완전히 그 충격 먹어가지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걸 동영상으로 만듭니다. 우선 뭐 이랬던 저랬던 또 우리가 사주를 하나 꺼내놔야 되죠. 네, 한번 이제 사주를 하나 꺼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주를 꺼내놔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.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요 이야기, 저 이야기, 이제 오만대만 이제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. 자, 근데 이제 어제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할 때, 이제 줄넘기를 하는데, 8살짜리 애가 이제 6살짜리 줄넘기를 가리킬 때, 이제 이 애가 이제 턱 하나, 하고 또뭐 이렇게 하고 또턱 하나 하고 원래 줄넘기 못하면 이거 하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얘가 처음 저를 첫 번째 깜짝 놀라게 한게 바로 그겁니다. 얘가 리듬을 타, 리듬을 타,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줄넘기를 리듬을 타라는 거죠. 그거 보고 제가 그말 리듬. 예, 리듬. 예. 그러면 역학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역학 이거 사주팔자 공부하잖아요. 예. 이 공부하는데 이제 저는 계속 봐야 돼. 보는 법을 배우세요. 일단 봐야지 뭐 말을 하든 말든 뭐할거 아닙니까? 그래 그 보는 거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세요.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요 사주를 단순하게 글자풀이를 하지 마세요. 여기에 뭐가 있다, 뭐가 있다,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대운에 뭐뭐뭐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요것도 그냥 뭐 1년 운에 편관 칠살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단순하게 글자풀이를 하지 마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대로 보세요, 보세요, 보세요. 제가 앞에 두달 동안 만든 동영상의 거의 절반 이상 50% 이상이 계속 보는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 알아들은 분들은 제 알고 있기로 4명이에요. 4명. 쌤이 보입니다. 쌤 보입니다. 진짜로 보입니다.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. 아니,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, 두달 동안. 이제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언젠가는 보이겠죠. 그냥 나온 대로 보는 거. 그러니까 그 꼬마가 8살짜리 꼬마가 6살짜리 애한테 줄넘기 가릴 때 리듬을 타라. 줄넘기를 할때 리듬을 타라. 그 말이나 제가 사주를 나온 대로 보세요. 그냥 나온 대로. 그래서 제가 뭐 그림 같은 거막 넣어가지고 보는 걸 자꾸 보여드렸죠. 예,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. 네, 계속 그림 넣어가지고 또 보는 법을 계속 그 이제 그림을 준비한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계속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줄넘기에서 리듬, 사주에서 보세요. 나온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보세요. 줄넘기 리듬 타세요. 아, 리듬을 타, 리듬을 타. 똑같은 말입니다. 똑같은 말입니다. 예, 자, 두 번째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그 애가 이제 8살짜리 애가 6살짜리 꼬마한테 이제 꼬마가 한 개, 두 개,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세개 정도를 줄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걔가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. 나는 잘할 수 있다. 나는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해. 나는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해. 8살짜리 애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말 듣고 저 8살짜리 애가 제가 올해 58이잖아요. 걔보다 제가 50년 넘게 살았거든요. 50년 정도 더 살았네요. 근데
아니 나는 58년을 살고 그걸 알았는데 얘는 8년 만에 그걸 아는 거예요. 아이고 제가 어제 얼마나 막 완전히 머리가 막 그 띵 했었습니다. 그게 사주팔자 잘 보는 비결이에요. 두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. 사주팔자 여기 나온 거 이거를 잘 보는 비결 두 번째가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. 그 꼬마가 출근길에 말했던 그거. 그게 해답이에요. 그게 해답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애를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. 뭐 8살 때 애가 아니나 다를까 막 또릿또릿하게 생겼으면 눈에 그냥 거의 딱 총기 이목구비도 딱 선명하게 그 다음에 뭐 코나 이제 입 특선 이런 거 이제 관상을 본 거죠. 예, 아 쟤는 뭐 볼 것도 없이 다음에 크면 자기 한몫 또 자기 이웃 자기 사회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저 사주도 이제 사실 딱 눈에 보이죠.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걔가 뭐 학교 교사가 되든 아니면 뭐 군인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뭘 하더라도 막 딱 부러지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했죠. 이제 제 눈에는 쟤는 이제 과학자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옛날에 사람들이 꿈 이야기하면 이제 뭐 판사, 검사, 뭐 그 저 학교 쌤, 뭐 의사, 뭐 뒤에 사자를 막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 앞으로 꿈은 이제 그 사자는 앞으로는 별 별일 없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뭐 뒤에 사자 달린 사람들은 이제 제 1순위로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많죠. 예,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되면 이제 과학자로서 과학은 뭐 계속 앞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크게 될 애처럼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. 예,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.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줄넘기를 해.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한 번밖에 못하던 그 6살 된 꼬마가 세 번을 이렇게 뛰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러면 사주팔자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주팔자를 보면 무조건 잘 보이느냐. 좀 잘 보입니다. 예, 자,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고, 생각,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, 약간만 바꿔보세요. 우리나라에 역학 잘하는 사람들 보면, 뭐,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죠. 예, 뭐, 이야, 막 완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예요. 극소수입니다. 몇 명 안 돼요.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자주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나 주겠습니까? 안 만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것 같으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할 시간 이제 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.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그 정도 수준인데도 공부를 합니다. 뭐 저도 사실은 아마 공부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절대 덜 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계속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하거든요. 특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공부하는 시간에 뭐 전화, 문자 전부 다 그냥 다 차단시켜버립니다. 막 한 두세 번 자꾸 오고 그러면 아예 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제 공부 시간 내가 딱 이때는 내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아침 한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뭐 한 5시 정도까지 이때는 뭐 제가 어떤 그 전화든 뭐든 다 잘 봤죠. 네, 그건 봤는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 또 저녁에는 제가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데 이제 오는 거는 모조리 다 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자기 관리, 자기 시간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빼거든요. 그래서 그 딱 이제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. 네, 그 시간에 이제 그 일정한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. 뭐 기업체 뭐 이렇게 막 쟁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명 사주면 몇 백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뭐 몇만 원에 오만 대만 사람 다 만나고 그를
여유가 없죠. 이제 그 사람은 극소수기 때문에 일단 우리하고는 상관없다.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두 번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유명한 철학관, 이제 소문난 집 있죠. 예, 거기는 가가 여러분들 시간 딱 재고 들어가 보세요. 그 사람은 딱 상담하는데 기다리는데 몇 시간이에요. 물론 이제 요즘은 예약을 뭐 받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는데, 기다리는데 몇 시간 딱 갔다가, 아니면 그 가는데 뭐 최소한 뭐 이제 이동하는 시간은 있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시간 딱 재보세요. 5분 이상 상담할 수 있는가? 거의 5분 안에 몇 마디밖에 못 듣습니다. 몇 마디 듣고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유명한 철학관 가면 여러분들이 몇 마디 못 들어요. 예. 실제로 시간 딱 이렇게 그 타임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. 5분 안에 상담이 끝납니다. 근데 어떤 상담일 값에 5분 안에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5분 안에. 왜냐면 이 뭐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. 그거 말하는데 뭐 어정어정을 하다면 한 30분이에요. 그거 말하는데. 예.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상담이 보통 2시간 정도 갑니다. 예. 근데 5분 안에 무슨 귀신도 아니고 뚝 보고 몇 마디 하고 끝. 이제 유명한 철학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5분 안에 물론 그분은 이제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.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것도 실제로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잖아요. 하면 뭐 이것저것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사주 보는 거, 그 밑에 12운성, 뭐 육신, 그다음에 대운에서 어떻게 보는 거 좀 버벅거리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압니다. 이제 애로 따지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죠. 이제 자전거로 따지면 이제 자전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탈 줄 압니다. 자, 초등학교 1학년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은 선생님이, 제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고 2학년입니다.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. 초등학교 2학년이 1학년을 제일 잘 가르칩니다.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보다 2학년이 더 잘 가르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뜻 생각할 때 6학년이 잘 가르칠 것 같죠?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을 제일 잘 가르칠 것 같죠? 절대 안 그렇습니다. 2학년이 더 잘 가르칩니다. 오히려 샘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. 왜? 지는 그걸 금방 겪었거든요. 아까 제가 줄넘기 하는 그 애가 리듬을 타. 리듬이 중요해. 뭐 이러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게 걔의 체험이에요. 예. 그리고 그거를 지 동생한테, 6살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걔가 금방 줄넘기 3개를 해내버립니다. 예. 금방.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 사주 뭐 이것저것 배워가지고,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이 알고 있겠지. 아니, 많이 알아도 실제 사주 볼 때는 몇 개 안 사용 안 합니다. 여기에 나오는 그 통병 기술들은 실제 사주 볼 때는 몇 개 안 써요. 지가 많이 아는 거 하고 실제 사주 볼 때 이제 올해 1년을 오늘 본다, 이번 달을 오늘 본다, 뭐 여러분들이 뭘 투자를 하려는데 할까 말까, 그거 볼 때는 통병 기술 몇 개 안 씁니다. 몇 개 안 써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이미 여러분들은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모든 조건들,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막내 동생이, 아니면 여러분하고 뭐 친한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뭐 선배님 이제 제가 이번에 뭐 이래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뭐 이래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가게를 하나 열라는데 선배님 역학 공부하시고 이러니까 요거 한번 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? 후배가 여러분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좋아하는 후배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 야, 내가 뭐 공부한 지 처음에 그렇게 말하겠죠.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저 어디 가면 뭐 유명한 철학관이 있다. 유명한 철학관 아까 몇 분 사주 본 데였습니까? 5분밖에 안 봐주죠. 왜 뭐 손님이 몇십 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 2시간씩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5분밖에 안 봐주고, 그래도 억수로 유명한 사람,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안 만나줍니다. 안 만나줍니다. 그러면 후배가 답답한 마음에 찾았을 때, 야,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. 내가 뭐 이거 저 뭐 20년, 30년이니까 공부한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여기 사주에 이제 사주 보는 거, 대운 보는 거, 해운 보는 거, 그다음에 뭐 판단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이만석 선생한테 내가 이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봐서 내가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드덩거리고 뭐 이래 가지고 시간은 걸리는데 내가 한번 성의껏 봐줄게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인간적인 거예요. 그리고 야, 근데 내가 이거 보는데 한
뭐 서너 시간 걸리니까 오늘 말고 내일 내가 이야기해 줄게. 이래 가지고 보내고 여러분들이 막 그때부터 막 완전히 골똘하게 이거 해가 막 찾아 가지고 이제 한 두세 시간 보면 이제 보일 게 다 보이는 거죠. 그래 고수들을 진짜 잘하는 사람 척 보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고 이제 그게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. 하도 잘하다 보니까 예.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 버린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두세 시간 동안 막 고민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이제 후배가 내일 오잖아요. 오면 이제 그때 자세하게 이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척척척척 하면 저는 그게 최고로 사주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유명한 데 가가지고 5분 보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 억수로 잘하는 사람한테 그 겨우 뭐 이렇게 사정해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상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후배한테 그 꼴돌하게 뭐 생각해가지고 사주 봐주는 거 그게 저는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역학을 상담을 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예요. 예. 그 진짜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. 왜?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. 왜? 바쁘니까. 예, 바쁘니까. 예. 그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꼴돌하게 하게 되면 절대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죠. 이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제보고 이제 자기 그 뭐 손주들 이름 지어달라 이러면 이제 이 역학 공부하신 분이에요. 이제 하신 분들이 이제 이름 지어달라. 선생님 직접 한번 해보세요. 해보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 물어보세요.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. 이러는데 제가 그 손주 이름 짓는 그 정성하고 할아버지가 첫 손주 이름을 짓는 그 정성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? 할아버지가 자기 첫 손주 이름 짓는 그 정성이 최고입니다. 그게 진짜 이거예요. 제가 짓는다 그러면 뭐 제가 그만한 그 할아버지 그 정성을 따라가겠습니까? 어림도 없죠. 예. 물론 이제 기술이나 테크닉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나올지는 몰라요.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극진한 그 마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. 예.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기술적인 거 조금 부족한 거는 그거는 뭐 제가 얼마든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예, 그거는 예, 그래 그것처럼 사주는요 내가 뭐 유명하다 내가 뭐 최고다 이래 가지고 잘 보는 거 아닙니다. 정말 한번 이거 한번 내가 꼴돌하게 보겠다 막 2시간이 걸리던 3시간이 걸리던 막 파고 들어 가지고 딱 보게 되면 그게 진짜 잘 보는 거예요. 왜 볼 거 다 보는 게 그 잘 보는 거죠. 자 제가 오늘 이제 그 8살짜리 애하고 6살짜리 애아가 이제 출렁기 할 때, 니덤을 다,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이제 그 두 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, 사주를 잘 보는 거, 있는 대로 보세요. 니덤 다, 있는 대로 보세요.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. 똑같은 말입니다. 그 다음에,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5분 안에 이걸 보다 보면 실수가 따를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배울 것 다 이렇게 다 배우고 난 뒤에 두세 시간 걸리면 어떻습니까? 하루가 걸리면 어떻습니까? 골똘하게 보는 그게 오히려 유명한 철학관에서 5분 정도 딱 보고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골똘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. 그게 더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, 네, 나는 나요, 저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